오늘 좀 아기자기한 느낌으로 네, 좀 천천히 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단한 아이들을 넣어서 그리고 라스트로 소고기 불고기거든요. 너무 두꺼워졌나? 오케이. 어우, 막 이 재료가 후두두두 떨어져. 김밥 맛있어. 김밥도 맛있지. 완성입니다. 소통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동치미 무 한 국자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주 그냥 해장에도 좋고. 아, 네, 조지호님 감사합니다. JYK님 생방 처음 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면 넣으면 맛있지, 여기다. 제가 또 어제 술을 마셨어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우리 외가 때 그 사촌들 같이 모여서 오랜만에 술 한잔 먹었거든요. 김밥 예쁘게 잘 됐죠? 의식의 흐름대로 고기를 좀 두둑히 넣었더니 아, 맛있네. 이렇게 먹는 이유, 이렇게 먹으면 김밥 식감이 달라요. 요거는 배추. 와, 배추가 킬링 파트야. 어우. 와, 김밥에. 물론 라면 이런 것도 우동 이런 좋지만은 동치미 끝내주네. 고추 노랗게 익은 거 보이시죠? 이게 또 흐물흐물한 맛이 없거든요. 와, 엄마 이게 이거도 원래 매운 거야? 동치미가? 근데 왜 이렇게 매워? 매운 건 먹지 마. 안 매운 것도 있어. 아까 낮에 먹은 거 안 매웠는데? 이거 못 먹겠다. 이거 매운데? 나는 낮에 거 하나도 안 맵던데? 아, 이게 또 맛있죠. 엄마, 응? 시청자분이 응. 동치미 레시피를 알고 싶대. 대충 한 번만 읊어주세요. 오늘은 소떡 먹방이니까 엄마 목소리 출연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나한테 얘기하듯이. 어렵지.
어머니께서 그냥 한 말씀을 끝내셨어요. 네, 어렵지. 동치미가 되게 복잡하대요. 김진내님 어서오세요. 간단하면서 복잡한데 뭐냐면 동치미 이렇게 숙성 잘된 맛을 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밖에서 파는 그 사카린 동치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미료를 팍 써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고추가 모양이 좀 특이한 것들이 맵더라고. 아, 요런 게 안 맵지. 아, 이것도 조금 알싸하다. 맛있다, 근데. 동치미에다 김밥 한 줄 하셔봐. 아, 심지어 소화, 김밥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동치미가 소화에 되게 도움 주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머리에 붙어 있는 거머리는 기르시는 건가요? 거머리가 이 정도 크려면 얼마나 내 피를 빨아먹은 거야? 헬로우. 아, 우리 엄마 김밥 되게 좋아하죠 사실. 근데 나 방송 전에 어머니가 싸서 드셨거든. 근데 어머니께서 명분이 네가 싼 거 먹어보겠다. 외국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푸우형 당날개 공략법 영상 좀 다시 찍어주세요. 날개 전용으로? 정모는 하게 된다면 1박 2일 정모를 할 거, 푸박 2일로 갈 거고 지역은 강원도 쪽으로, 네, 바닷가 쪽으로 할 겁니다. 김종철님 어서오세요. 엄청 기가 막히네. 또 내 먹는 소리 들으니까 바로
어떻게 맛만 볼까? 우리 엄마 컨셉이 있어. 근데 이게 나살 빼게 하려고 진짜 그런 큰 그림이면 진짜 소름이다. 서미숙님 반갑습니다. 마이 페보릿 푸드 이즈 김치찌개. 동치미에 고구마 좋지. 아, 세계 일주 중이신데 한식이 그리울 때마다 재방송을 보신다고. 근데 되게 멋있다. 솔직히 내 입장에선 세계 일주 하는 게 멋있는 게 아니라 세계 일주를 하면서 이 방송을 선택한 게 너무 멋있어. 고요한을 받았습니다. 콜라사이다 저리가라네. 김밥엔 동치미네. 맵다. 개취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아, 이병헌님 얼마 전에 올려놨던 그 설렁탕 말씀이신가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라면 수프로 설렁탕의 느낌을 내야 되니까 물량을 똑같이 잡아서 라면 수프를 똑같은 정량을 넣어버리면 당연히 그 라면 맛밖에 안 나겠죠. 우리가 설렁탕 집 가서 설렁탕 먹을 때는 약간 이렇게 싱겁고 밍밍한 상태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소금 후추간을 쳐서 먹고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물량을 두배 잡았는데 그렇게 했던 게 신의 한 수. 젓가락 쳐진 거 썼네. 와우, 시원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치미가 메인이었다. 할수 있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